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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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페루에서 오신 분이 주인공인데. 페루! 페루! 느낌 좋아요. 지하철과 때릴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으시겠네요. 카미 왔는데 지하철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그거는 강산범 씨 아닐까요? 그쵸.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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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빨리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입니다. 페루 사람이에요. 옆에 거기 제 아내 한국 사람 네. 여정숙. 네. 그다음에 제 아들 네. 네, 여민호. 저는 상강초등학교를 다니는 여민호입니다. 지하철 네. 관련됐다는데 하루에 지하철은 몇 번을 타시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말해요. 지하철맨. 지하철 역주 좀 외우셨어요? 네. 사당, 정신대 입구, 동착, 이촌, 거기가 신용산, 삼각지, 숙대, 서울역, 그 다음에 해운, 면동, 중무로, 동대문, 운동장, 지하철. 지하철 순서를 다 외우신다는 얘기는 진짜 하루에도 막 수십 번 타신다는 얘기고. 네. 빨리 정체를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네, 네. 안데스 음악이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너무 좋아요. 약간 아리랑 같은 그 그리움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안데스의 아리랑. 맞아요. 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처음 한국 있을 때 97년 처음 봤어요. 1997년. 와, 오래되셨네. 아이고, 혼자 알아서 잘 나갔네. 알아서 오셨네. 그래? 예이카라TV입니다. 에너지가 넘쳐. 에너지가 넘쳐서 밖에서 조금 나가 놀라고 좀 네. 보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Nos encontramos en el año 2003. Hice un concierto donde fue esto. Conde Iku. Estuve con mi grupo tocando, cantando. Había una chica aplaudiéndome. ¿Qué soy yo? Ya no, chévere, o sea, ya, mi mente se puso. 외모와는 달리 노래를 아주 잘해서 제가 그 노래를 항상 CD로만 듣던 노래를 라이브로 보고 음악에 좀 반했죠. 음악에. 팬이었던 거죠? 팬. 음악의 팬. 음악의 팬. 음악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라파엘 씨는 나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좋아해서. 왔구나. Viene con cot, con flor me da. Presento. Oh my god. 오, 디오스 님. 꽃이 문제지, 꽃이. 아니, 그 꽃을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아주머니가 주시면서 저분한테, 뮤지션한테 좀 건네달라고 근데 마침 이제 애기가 가까이 있어갖고 그냥, 이거 꽃이요. 이렇게 해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본인한테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는 지금 마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서 너무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하철에서 그야말로 일과 사랑을 다 잡은 라파엘 씨인데 그 일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따라가 보죠.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차. 라파엘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역시 지하철맨 아들 민우도 함께인데요. 짐도 한가득 끌고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민우는 아는지 모르는지 지하철이 신기합니다.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 옆에 있어. 괜찮아요. 수많은 공연장을 오가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라파엘은 남미 음악가인데요. 그의 주 무대는 바로 지하철역입니다. 민우가 오늘의 첫 관객, 전용석도 있네요. 짐이 뭔가 했더니 이게 다 악기였군요. 공연을 앞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팥 아니에요? 악기에 팥이나 콩을 넣어서 음의 높낮이를 맞추는 거래요. 더우면 이악기 많이 올라가요. 소리당이 조금 어려워요.
남미 중에서도 안데스 음악이 전문인 나파엘은 지하철역에서 15년 동안 노래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 공연. 하지만 이곳에 서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공연팀과 경쟁해서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올해도 당당히 합격. 4월부터 지하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라파엘의 열정을 알아본 팬이 생기고 성원에 힘입어 앨범도 발매했죠. Yo soy músico. Sigo, me dedico a la música, sigo trabajando con la música en diferentes lugares de Corea. Donde me llaman, ahí estoy, con la música. 공연이 없는 날에는 주부로 변신하는 라파엘. 자, 어디 살림남 실력 좀 볼까요? 어휴, 걸레 빠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여기서 팁. 굿! 주방에선 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했어. 음악 없으면 정말 힘들어. 맞아요. 뭐든 신나고 즐겁게 하면 힘든 일도 거뜬하죠. 마지막 집안일은 빨래에 널깁니다. 이때 필수 아이템 등장. 야, 이거 저도 알아요. 라파엘이 집안일 좀 할 줄 아는데요. 제 아내 많이 힘들어. 일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가능하면 도와줄 거예요. 제 아내. 공연 일이 없을 때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집안일을 도맡는 라파엘. 진정한 살림남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 장 보러 온 거군요. 오늘 토마토를 꼭 사야 한대요. 얼마요, 이 카야? 만 원. 하나 주세요. 하나 박스 드려요? 네, 만 원이요? 네, 만 원. 아, 오케이. 청동사가 7,900원. 딸기 어땠습니까? 딸기가 네. 지금 두 개 5,000원. 두 개 5,000원? 두 개 5,000원, 세. 오케이. 기상실? 두 개 5,000원. 아니, 오늘 무슨 잔치예요? 네. 근데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아, 제 아내 과일이 엄마, 아들 과일 맛있어요. 아들 좋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 비다 테다 sorpresas, sorpresas te da la vida. 사놓고 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얼른 정리해야 되겠어요. 잘했어. 다 행복해. 과일만이면 행복해요. 어머, 집에 청포도도 있었네요. 과일 가게 해도 되겠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아내 종숙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어? 아, 어디로 샀어요? 뭐를? 토마토. 한 박스. 이거 다 어떻게 먹으려고 한 봉지도 매일 상해서 버리면서. 괜찮아요. 왜냐면 싸게. 아니 싸다고 불필요한 것까지 굳이 살 필요는 없지. 토마토 많이 쓰면 먹지도 않는데. 이거만 샀어 오늘?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니 이거 다 언제 먹어 이거 다. 토마토 봐봐 민 아빠 여기 내가 어디서 살았잖아 샐러드 하려고. 아니 오늘 다 박스로 샀어 과일들을? 어떨 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나이 들어서 뭐 민우한테 뭐 손 볼 일 좀 없어야 되잖아. 아껴. 어? 스니커. 아유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도 라파엘이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나중에 이거 하나 샀어요.
voy a hacer un lomo saltado, pero esta vez pollo saltado, pero a mi estilo, sin papa. Mi esposa no quiere comer papa. Moza, moza, así no tengo nada. Así te tengo.로모 살타도는 고기와 여러 채소를 볶아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토마토가 절대 빠질 수 없답니다. 짜리 가자. 짜리? 고추하고? 네, 알았어. 이렇게 덮밥으로 먹는 음식인데요.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 연어 샐러드까지 라파엘표 전액상이 완성됐습니다. 민우 배고팠구나. 민우야, 민우는 페루 음식이 더 맛있어? 아니면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 한국 음식. 페루 음식 맛있지 않아? 근데 연어가 더 맛있어. 아, 연어가 제일 맛있어? 노르웨이로 있는 거야. 누가 빨리 연어? 페루. 페루, 그러니까 페루 어디? 멕시코. 아래 페루. 아래? 진짜. Tantos años vivimos y te olvidas de mí. La tierra de tu papá. Yo soy de Arequipa. Tu papá. 민우야, 꼭 기억해 줘. 라파엘, 아침부터 뭐 해요? 아, 노래 연습하고 있었군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려줘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표정으로는 다 알 것 같네요. 그런데 늘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예요? 두 시간 연습해요. 원래 힘들어. 그래서 해야 돼요. 노래 연습이 끝나고 악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라파엘. 이게 다 남미 악기래요. 론로코. 론로코. 볼리비아 사람 만들었어요. 이거 착차. 착차. 이거 라마 팔토. 라마 팔토. 물 소리. 팔로 데 루비아. 공연할 때마다 여러 개의 악기를 연주하는 라파엘. 혼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실 라파엘은 1997년에 페루 공연 팀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는데요. 하지만 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lgunos se quedaron aquí, otros regresaron a Perú y yo me quedé aquí también. Y en ese entonces yo también conocí a mi esposa, a la que ahora es mi esposa. 소중한 사람과 다시 시작한 음악가 라파엘.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날이 날이니만큼 특별한 관객도 모였습니다. 바로 라파엘의 팬이래요. 지금 거의 10년 넘었죠. 전에는 스케줄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너무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Me preocupa como toda persona porque todo trabajo no es eterno, siempre el trabajo tiene también sus cosas, pero así antes ahora es diferente, ya ha bajado mucho, mucho ha bajado. Por eso no sé por qué.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한 것도 그 이유고요.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늘 삶의 일부로 있어요. 항상. 라파엘, 어디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파엘이 아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온 건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우는 아빠보다 친구와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놀아주고 싶은 라파엘.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민우. 반백사를 앞둔 아빠는 아들 꽃무늬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아이고, 라파엘, 괜찮아요? 힘들대. 하지만 해야 돼요. 아, 옛날 스트롱 있었는데 지금 나 힘 없어요. 야, 아저씨, 또 아저씨. 하지만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오케이. 너 스트레스. 갑시다. 활동. 매일 매일 그 스트레스 하고 있다. 그래, si no lees, normalmente tienes que leer fuerte. Ah, acá te. Juan Chingmi. Juan Johnny. Juan Johnny. Ah. Yo solito vas. Tú solito vas a hacer, ¿ok? Chérica. Me voy. 아직도 저는 한국말 조금 못 아 힘들어. 저는 힘들어 한국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보다 못한 라파엘. 누리야, ¿cómo se llama? Luz. 형관대. ¿Puedes escribir eso? ¿Cómo se escribe esto? 오픈. 열었어요. 오케이. 형광등은 잘 셀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입니다. 이거. 이거 뭐야? 형. 뭐야 이게? 맞아요? 형광 돈이 나왔었네. 아, 형광등인데. 좀 전에 민우가 도와줬는데. 형광등? 형광등. 아, 어머나 글자가 틀렸네요. 이렇게 등 등. 아,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어떤 거? 이거 찾아요? 이거 2,000원. 아, 네, 2,000원. 네, 두 개. 두 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민우 잠깐만. 왜 아빠가 그랬어? 아들 방에 형광등을 야, 바꿔주는 라파엘. 그랬네. 과연 제대로 불이 들어올까요? 예스! 예스! 라파엘, 아빠 체면 차렸네요. 아, 방이 훨씬 밝아졌어요. 오늘 데이트하러 가시나 봐요? 내림. 아, 아내가 처음 만났어요. 괜히 갔어, 그냥. 대림역에. 해먹게요? 뭐? 해먹게요? 꼬이다, 알아, 꼬이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기억하지? 2003년 10월의 어느 날, 배삼의 무초를 부르던 라파엘에게 첫눈에 반한 종숙 씨. 음악으로 맺은 인연은 연애로 이어졌고 서로의 반려자가 됐습니다. 유니세프의 정신이 좀 있었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다. 좀 빠릿빠릿한 내가 약간은 좀 느긋할 것 같은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한국 생활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한 2,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음악도 자주 보러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다가 그때 이제 만나면서 본격적인 연애가 됐고 그해 결혼을 했죠. 공연이 뜸할 때 라파엘은 아내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파엘 커피부터 마셔야죠. 네,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서 안 먹는 거죠? 생각해 있었어요. 왜 안 먹는 일하면서 마시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살 것 같아? Esa es la vida.
Esa es la vida. 이게 이거 아세요? 커피 한 잔에 음악까지 큐. 작업 환경 준비 완료. 이제 일만 잘하면 되는데. 아파야 일 안 해요? 오늘 업무는 판촉물 포장. 그런데 속도가요. 빨리 가고 있어요. 빨리 가. 알바 잘려보다가. 어? 언니 빼고 알바 하는 건지 속도인데. 이 실력으로 이 동네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말 안 되죠, 그치? 이야 말랑도 춤추고 막 듣고 놀면서 해야지. 일할 때는 즐겁지만 사실 걱정이 많은 라파엘. 뭐, por el en invierno normalmente ya como le digo no hay el trabajo porque hace frío y ya no hay todos los eventos se cierran. El metro también ya no hay, todo es stop. Como arbaito. A veces mi necesitan en la compañía de mi esposa necesitan una persona. 네, 사장님. 예, 아니, 예.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안녕히 가세요. 고생했어요, 라파엘. 다음 날 라파엘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죠? 아, 귀화 신청하러 온 거였군요. 보다 안정적인 일을 위해서 귀화 준비를 시작한 건데요. Yo soy músico y quiero trabajar con la música, pero de otra manera, enseñando en colegios. 귀화 때문이요. 그리고 신청서도 썼고요. 네. 준비하신 서류 일단 보여주시고 신분증. 야, 제가 다 떨리네요. 혹시 다른 서류 같은 거 혹시 가지고 오신 것 좀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역시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나 봐요. 네. 이게 지금 공국이라고 하는 거는 페루에서 뗀 출생 증명서와 범죄 경력 증명서가 빠진 겁니다. 공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범죄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가 이제 필요합니다. 얼굴만 보면 이 서류가 다 구비가 돼야지 정식으로 신청이 다 완전히 완벽하게 들어가고 이거 마셔 구비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귀화 신청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 라파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글로리아, ¿cómo estás, hermanita? Soy Rafael. Hola, Rafi. ¿Cómo estás, Glorita? ¿Durmiendo? ¿Quién es tu vida? Aquí, pues, en la casa, haciendo los quehaceres. No. Glorita, ¿cómo están en la casa? Qué bien. Ah, ¿aló? ¿Qué tal, Wilber? Soy Rafael. ¡Hola, cantaste! ¿Cómo estás hoy? ¿Qué tal, Wilcito? ¿Cómo estás? Y fui, pues, a la migración, pues, a dar el examen, pero me hice la migración. Tengo que tener un documento especial, pues, ese documento es de los antecedentes penales de Perú. Muy bien, Wilson. Gracias por el aviso. Yeah, chao, chao. 들으면 아 페루 가고 싶어요. 아 진짜 야 간호 9년. 어 진짜 오래 진짜 정말 오래됐어요. 보고 싶다. 페루에서 9형제 중에 6째로 태어난 라파엘은 가족들로 복잡이던 고향이 늘 그리운데요. 특히 엄마 생각이 절실합니다. Mi mamá dolorosa, mi mamá fallecido. Maldo andeso, no puedo creer. Es la vida, siempre mi mamá está en mi corazón. Ay. 라파엘, 기운내요. 어머니는 라파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주해요? 어디 가요? 자동차 트렁크에도 한 짐이고, 혹시 페루? 라파엘이 향한 곳은 홍성의 처가인데요. 홍성, 아이고, 홍성, 라파엘.
엄마! 땡큐 땡큐. 근데 민아빠 선물했는 사왔는데? 뭘 선물? 우리 회사에서 알바해주신 그동안 비상금을 아주 잘 아빠 고마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오디오. 오디오? 네. 고마워. 엄마 아이고. 엄마. 제 엄마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씩이다. 야 엄마 진짜 엄마 행복해요. 엄마 행복하면 라펠 행복해? 행복해요. 소리 좋아요. 진짜 너무 그때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사위가 얼마나 예쁜지 장인어른 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언제 없었어요 딸행이도. 딸 진짜 봐. 아, 손가락. 차차차차. 뭐라고? 아니. 안 할 거 아니야. 신경 써 봤지. 아유 그냥 바꿀 거야. 안 봐. 네, 다 같이 붙네. 아빠 알아요, 알아요. 네, 똑같아요. 아빠 정말 화이팅 하세요. 네, 아빠 할 거예요. 네, 아빠. 힘써야 하는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비록 아빠? 마스크에 두꺼운 장갑은 필수. 3개월마다 청소해야 하는 닭장입니다. 일단 달걀부터 꺼내야겠죠.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아줌마. 이제 본격적인 청소 시작. 제일 먼저 달걀 배설물로 가득한 흙을 치워야 되는데요. 라파에 어디서 힘 좀 써본 솜씨인데요. 뭐 이 정도는 거뜬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 아빠 진짜 힘들어. 아빠 힘들어. 작업이 반복될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 힘들어? 네 아빠 힘들어? 아니 진짜 많이 힘들어. 어떡해. 매일 어떡해. 아빠 매일 안 해 이거. 젖 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바닥에 결을 뿌리고 평평하게 만들면 닭장 청소 끝. 아버님 흐뭇하시죠? 될 수라 소예 세뇨로나 세뇨로 나사 코미다 라 코무시 후시 빨리 와. 라파엘 수고했어. 아빠 아니에요. 아빠 네.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요. 아이들 좋아. 좋아요. 나중에. 맞아. 나중에. 네 아빠. 아빠 엄마 이제 갈 때로 저 하늘나라 가고 그러면 라파엘. 언제. 저 마루라랑 민우랑 누가 살아? 아니 아빠. 우리 아빠 바비 muchos años. 조심하다. 아빠 앞으로 못 살아 많이. 아니 아빠. 아빠. 응. 힘도 아 너무 strong. 아빠 진짜요. 그래서 아빠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아빠. 정말. 맞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그 사이 라파엘을 위해 음식 준비가 한창인 장모. 오늘 우리 아빠 수고했으니까 잘 먹여야.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착하고 너무 좋아. 또 시댁에서 오락가락 안 하잖아. 맨날 편해서 좋지. 그게 또 더 좋아 진짜. 라파엘 방문으로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모의 사랑이 듬뿍 담긴 씨암탉부터 소고기 반찬에 또 손수 쓴 무까지. 아 진성찬이 따로 없네요. 자, 많이 먹어. 고마워요, 아빠. 이쪽에 있어. 라파엘 좋겠네요. 그러면 라파엘 만약 귀하면 네. 이름하고 성 바꾸 이름이야 못 바꾸지. 여 라파엘 어떨까? 여 라파엘 괜찮잖아. 아들 하나
하나 더 있어. 괜찮? 좋아요? 두째 아들 내야지. 그러면 아들 하나 더 생기네. 우리 호석이 개판대. 고마워,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가수 사위를 둔 장모답습니다. 아니, 아줌마 힘들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팬 서비스는 확실한 라파엘. 돌리고 돌리고. 처가에서 처음으로 열린 라파엘의 단독 음악회 현장. 우리 아빠 팔순이라서 그때 제대로 된 공연 해드리겠지만 마지막 곡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새노야 전해주세요. 첫눈에 라파엘을 사위로 인정한 장인. 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 굳게 닫혀있던 장모의 마음을 허문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제일 큰 난관은 계단. 그 깊은 사랑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바퀴가 커서 이동이 수월한 12년 전 라파엘의 공연 때마다 덩치 큰 장비를 끌고 다니며 사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장인. 그래도 벌써 겉옷까지 흠뻑 당시 68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노동이 따로 없다. 아니 저기 외국 사위 데리고 와서 처음에 반대 많이 했다거더니 젤로 효도하네. 막내 사위가 젤로 효도하고 젤로 그냥 흡족하게 해주네. 기쁨의 눈물이지. 내가 한참 따로 제아부터 공연 다녔잖아. 공연 다닐 때 참 속으로 많이 울었네. 왜? 불쌍해. 힘들고. 아 그때는 왜 이렇게 장비도 많았는지 저렇게 컸지? 스피커에 뭐 해가지고. 아빠 지금 갈 수 있어요? 못하지 지금도 해. 못해 이제 아니고. 아니래 아직 젊네. 그때로 형부가 60대였다고. 그래 60대였지.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중에는 이 나파이를 밥 먹을 때 딱 내 옆에 앉히고 내가 맛있는 것도 앞에다 주고 그러면 아들도 질투를 하고 사돈도 질투를 했어. 그 내 걔들한테 양해를 얻었지. 얘는 애국 사람이다. 내가 안 안아주면 알아줄 사람이 없다. 아빠 정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요. 늘. 아이고 어제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들. 아들이 아들. 아빠 겨우 옛날에. 낯설고 두려운 타향살이에도 라파엘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족의 사랑 덕분일 겁니다. 그래서 yo siempre estoy muy agradecido con su familia de mi esposa, especialmente con mi suegro. Y cuando él me ha ayudado por primera vez a trabajar ayudando mis cosas, entonces yo lo tomo como mi papá, no mi suegro, sino mi papá. 독도는 어느 요즘 라파엘은 귀화 공부가 한창인데요. 된장찌개 들어가는 재료는? 된장찌개. 된장? 그래. 소고 비타민? 무슨 소고기야? 실전이 정말 약하다. 미치겠다 내가. 아니 된장찌개. 감자. 또. 바꾸면 되는 맛이 또. 토프는 블랑코. 그래 그게 뭐냐고. 또. 토프. 두부. 뭐? 토프 두심레메스. 그거는 영어고. 두부잖아 두부. 처음 들어 두부를? 네. 토프 두메스. 처음 들어? 네. 오케이 두부. 이거 물어볼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서 빨리 떠올려 봐요. 김 뭐야? 김? 김 선생님. 진짜 어쩜 좋아요. 내가 몰라. 내가 지금 내 제명이 뭐? 기화, 기화야. 당신이 기화되기 전에 내가 혈압약 먹을 것 같아. 혈압. 이번엔 한글 공부. 하고 씹니다. 잠깐만. 라파엘이 한국어 수업에서 본 받아쓰기인데요. 아니 나는 이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걸 도요일이라고 쓰냐? 네? 아니 달력은 매일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달력에서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번씩 루네스, 마르테스, 미에르콜레스 이렇게 써보는 거는 다 기본이지. 도요일 그래? 도요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응? 에이, 진짜 해먹기로. 해먹기로이야. 뭐 한국어 포기한다고? 어? 또? 뭐가 힘든데? 아, 나중에 다시 나중에 언제? 13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중에 언제? 뭐 13년 후에? 또 10년 후에? 어려워요. 한갑 지나서? 그러면 당신은 그냥 페루에 가서 살아. 어? 매일매일 청소, 설거지, 민어 내리고 언제 공부야? 계속 공부하면 아 힘 진짜 정말 어려워요. 정말 싫어. 그럼 나는 집에서 놀아? 아, 어? 알겠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 그럼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어? 내가 내 거야. 내 맘대로. 그럼 맨날 너무 쉽게 포기를 말하는 라파엘. 화가 난 아내 종숙 씨가 뭔가를 꺼내는데요. 어? 이거 여권 아니에요? 왜? 챙겨. 아니 다 챙겨. 괜찮아. 왜 어디가? 아니 야 본인 모국어 날아가서 아니 편하게 살아. 괜찮지도 안 하지 말고 아니 기화도 뭐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원래 살던 대로 편하게 살아. 괜찮아. 자 아니 뭐 필요 잠깐만 없어, 자, 아, 네. 자, 필요 아 없어. 내가 괜찮다 필요 내가 왜 그래? 뭐 조금만 어려운 거 아. 포기한다 그러고 어? 뭐 하나 쉬운 게 있어 세상 살면서? 천천히 진짜 스트레스 정말요. 나이 더 들면 더 하기 싫어져. 그만큼 눈에 회전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지금처럼 이런 공연들로만 가면은 우리는 민호를 앞으로 한국에서는 최소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응? 오케이, 미안해. 더 열심히 하면 돼요. 힘내요. 라파엘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살. 아 이거 있어요. 얼마 전 길에서 발견한 전단지. 좋자. 괜찮은데? 좋자 있어요. 다행이다. 예스. 만 원. 이럴 땐 또 알뜰하네요. 제 아내 스타일 싫어. 아마도 사면 귀화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실망만 준 것 같아서 선물로 미안함을 대신하려는 아빠예요. 네, 괜찮아요. 제 남편 마음이에요. 선물 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아, 민 엄마 어디 있어? 시카 시에고. 빨리 와. 네. 민호 está llorando por eso, Pali va a parar. ¿Ves? ¿Está escuchando? Oh. 오케이. 아내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감동받았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어땠어? 엄마 잘 갔다. 어? 뭐야? 엄마 생일이잖아. 아 진짜? 케이크 준비했지라고. 같이 민호 엄마랑 하나 둘 셋 고마워 민호 아빠 네 고마워. 박수 고마워.
사랑해 미니야. 사랑해 꽃동태 엄마. 드디어 선물 전달식. 너무 세일이야. 너무 세일했었어? 니가 오빠 무슨 유니폼 같지 않아? 유니폼? 어? 고마워 미니 오빠. 네, 기다려. 지하철? 아니, 진짜 고브라 백과초? 백과 진짜 타고 있어요. 을지로 지하철 느낌이 안 난다. 어? 이렇게 소박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한국을 몇 년 살았는데? 그게 매력이야, 매력. 내가 그 매력 때문에 진짜 결혼했다, 당신하고. Es un pedazo.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인 라파엘. 이제는 외국인 남편, 외국인 아빠가 아닌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라파엘 응원할게요. 힘내요.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아주 인상적인 게 어쩜 이렇게 장인 장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지내시는지. 야,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알고 계세요? 사랑받는 거? No sé, siempre mi suegro me ha demostrado mucho corazón. Soy muy afortunado.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또 하셨다고. 예, 엄마가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를 한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으니까 네가 전화해서 좀 그거 말겨라 뭐 막 이런 말을 이제. 근데 그런데 막상 만나면 거기선 티는 안 내고 갈비를 구워서 애기 아빠 그릇에 놔주고 하는데. Yo entiendo. Entiendo, entiendo. Pero su hija me quiere. Entonces yo también tengo que demostrar lo que puedo hacer por ella. Trabajo, sinceridad. Eso es lo que quiero. Y eso hasta ahora lo hago. Por eso, sí, sí. 아니, 그런 고마운 마음을 자주 좀 표현하세요, 라파엘 씨는요? 매일 매일 항상 저희는 고마워요.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아이고, 야, 사랑해요. 이게 한국 사위들이 이런 게 없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래요? 이거를 한국 사위들이 못합니다.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라파엘 씨에게도 고민은 있다. 고민은 있다. 네. 그것도 인생 최대의 지금 고민이라고 고민이 하는 있죠. 거죠? 네. 네. Yo para trabajar en el futuro estoy preocupado como todo padre de familia. Eso es normal. ¿Qué voy a hacer aquí? Siempre pienso con la música ya no es como antes.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 팀들이 많아졌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적어지고 예. 경쟁이 그리고 예. 이제 나이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폐활량을 많이 요하는 악기들이거든요. 그 악기들이. 예. 공연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약간 어떤 이제 잘 되는 계절이 있고. 아, 그렇죠. 그쵸? 메르스가 일어나서 네, 그럴 때요. 아, 메르스.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있으면, 네. 거기가 어디 구역인가? 네. 그 또 예, 일하시던 분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그럴 때 뭐 또 세월호 이럴 때 거의 뭐 한 3-4개월씩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냥 쉬어야 돼. 민우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민우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할 때 아버지가 연세가 70이면 그 노후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네요. 늦둥이를 또 예. 아까도 보니까 귀하 시험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예. 국민연금을 제가 애기 아빠를 가입을 시키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얻으면 라파엘 씨 이름으로 학원도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길 바라요. 악기도 가르쳐 주실 예,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많이들 물어오세요. 이렇게 또 스페인어를 하니까 스페인어로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 악기를 배워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시는데 학원을 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귀화든 네. 노후 준비든 다 좋은데 네. 한국에 사실 15년 계신 거잖아요. 한국말이 15년 이게 연차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정숙 씨. 많이 부족하죠. 하드 트레이닝 안 시켰나요?
부부끼리는 뭐를 배우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늘상 네. 아 오늘은 정말 내가 소리 지르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해야지 하다가도 거의 한 5분은 못 넘겨요. 아니 그거 왜 모르는데? 아까 내토냈어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예, 예. 제일 쉬운 게 자기 아들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아들한테요? 아, 그 방법이다. 이게 가장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제일 빨라요. 항상 가까이에 있고. 네. 아빠 입장에서 아내한테 배우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아들이 더 편해요? 아, 네. 아들 100% 좋아요. 아들 100%. 부부끼리는 원래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빨리 싸워. 네. 안 되고 그쵸. 그다음에 제 아내의 성격이 미쳤어. 야, 그 미쳤어 할 때 발음이 완벽했어요. 네. 진짜. 한국사람 조윤 씨가 살짝 당황을 했는데 앞에 분위기가 이미지가 네. 차곡차곡 잘 만들어졌거든요. 네. 우리 조윤 씨가. 근데 한 방에 무너지면서 아 눈빛을 쏘셨어요. 귀하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팁 좀 알려주세요. 끝으로. 아줌마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이야기하니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 괜찮다. 동네 아줌마. 동네 아주머니들. 귀하에 관한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어 네. 누구죠? 로버트 할리스라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국말을 배우면 네. 한뚝배기 하실래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투리.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좋은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 네. 합격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좋은 소식은 이웃집 찰스에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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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네. 자 이웃집 찰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